자, 27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입증해야 되고요. 2번.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옵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어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청계 총회의 결의. 이렇게 나오면 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뭐 앞에 나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그럼 뭐죠? 불공정한 거니까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냥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죠? 증여죠. 증여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죠. 5번.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교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한 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은 뭐하지 않냐면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죄다 다 뭐예요?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해요. 다. 뭐 무권대리행위에서 뭐 표현들이 성립 여부도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은 다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에 뭔가를 고려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뭐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 답이죠. 28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기억,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입니다. 이용의사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목용음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심리적 궁박이 포함된다. 5죠.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는 거예요. 7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궁박만 본인이죠.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 8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29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의 성립권이 아니다. X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유행의 전환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유행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3번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공급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죠? 궁박이죠. 4번도 중요하죠.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끼를 처음 사봤다 이런 건 무경험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토끼를 사봤느냐 안 사봤느냐 같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도 X가 됩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X입니다. 아,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요. 3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2016년 7월 16일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에 대한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갑자기 날짜가 나왔느냐? 왜 그러냐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도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하죠. 아, 그동안 관행적으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 보수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2015년 판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2015년 이후에는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2015년 전에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뭘 적어주는 거죠? 연도를 2016년이나 적어주게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1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장받기로 한 약정인데 유효합니다. 원래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인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돈을 못 받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실소득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또는 교통비, 여비 등은 받을 수가 있고요. 요것을 초과해서 받기로 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란 얘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라는 말은 일실소득이나 여비 등을 말하고요. 요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장래 부첩 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5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는 변호사는 받을 수 있죠. 근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성공보수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따질 필요가 없이, 그죠? 따라서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에 승인하려나요?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약정도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다시 말하면, 공포사업 계획 승인이 뭐죠?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기부금,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2번이죠. 31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고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뭐죠? 예외거든요. 따라서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효과의사에 따라야 한다. X죠. 내심적 효과의사에 따른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죠. 언제 합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계약, 자유 원칙상 그 계약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X겠죠. 만약에 부당하다면, 이것이 뭐죠? 무효가 될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해설에 예문 해석이란 말이 나와요. 예문 해석.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런 문제입니다. 약관과 관련이 되는데요. 약관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고요. 또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냐면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의 내용.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약관 조항에서 부당한 조항이 있을 때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무효임을 무효라고 법원이 결정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법원은 합의된 계약을 가지고 판단해 줘야지 계약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뭐할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재판하러 왔어요. 근데 계약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판사가.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법원은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서 부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계약 조항 중에서 약관 중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부당한 계약의 내용이나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것은 이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두르는 문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문 해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계약 조항 중에서 지나치게 부당한 조항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놓은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것을 뭐할수 있어요?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부당해요. 그러면 그 부당하다면 그 내용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예요?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상 그 계약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다시 말하면 계약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무효화시키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3번. 매매 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말은 부당합니다. 그죠? 한쪽 당사자 해석에 따르는 거니까.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특이하게 구속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죠. 자, 이건 뭐냐면 해석 기준이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해 보고요. 그래도 알수 없으면 뭐죠?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그래도 알 수가 없으면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해 보고요. 그래도 알 수가 없으면 그때는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결국은 뭐냐면 의도한 바잖아요. 그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 뭐죠? 의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도한 목적 의사 가지고 해석이 되면 끝내야 되는 것이지 뭐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관습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X죠. 목적 의사가 명확하다면 목적 의사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요. 사실인관습의 해석에 동원이 되면 안 됩니다. 5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이걸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따라 답은 뭐죠? 아, 상고 이유가 된다 맞는지. 잠깐만요. 답이 두 개네, 그죠? 그죠? 3번하고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5번을 제가 잘못 오타했네. 3번과 5번이죠. 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뭐가 됩니까?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3번과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넘기셔가지고 32번입니다.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공시 XX동 구룹구의 39에 있는 100평방 미터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한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한 별개인 공공시 XX 등 96구의 36에 있는 100평방 미터의 토지로 표시하였다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뭐죠?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죠? 을토지라고 적었죠. 그럼 먼저 자연적 해석인지 규범적 해석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공시 XX 969의 39에 있는 100평명 미터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다라는 말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인 거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니까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고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요. 그건 끝난 거죠. 1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까지는 맞는데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자연적 해석 결과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요. 2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X고요. 3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X입니다. 더 이상 안 읽어봐야 되겠죠? 3번, 4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역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맞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B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없는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로서 갑토지, 을토지 어느 토지에 관하여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 갑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33번에 가 우리 기출 문제 나오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시면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원을 착각하여 매매 목적을 갑소의 Y 토지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의사는 X 토지고 계약서에는 뭐죠? Y 토지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인데 다시 문제를 보시면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는 거죠? 성립됐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더라도 뭐죠? 무효고. 뭘 등기해 줘야 돼요? X 토지를 등기해 줘야 되고요. 물론 자연적 해석 결과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죠?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죠. X 토지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2번 Y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하다. X죠.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거죠.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전전하니까요. 4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은 을의 채무불링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채무불링은 없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될 수 있으면 대리권까지 풀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문제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가져가야 되냐면 136페이지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는 못 풀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고 그래서 대리해가지고 무권 대리 전까지는 풀까 합니다. 그 몇 페이지, 몇 번 문제까지 풀고 오시냐면 128페이지 34번까지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28페이지가 34번까지가 복대리거든요. 그래서 복대리까지 풀고 오시면 다음 주에 뭐죠? 복대리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